한 손에 상자를 들고 골목길을 내달리는 한 남성. 쫓아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합니다.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대치하다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흉기까지 휘두릅니다. 경기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택배기사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. A씨가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를 쫓았습니다. 궁지에 몰린 A씨가 시동이 걸린 차를 훔쳐 도망가려 했지만 한 시민의 기지로 저지됐고 따님이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형이 다쳤다고 칼등 강도가 들었다고 해서 호신용 무기 들고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혁심해서 또 다른 시민은 운전석에서 A씨를 끌어냈습니다. 시동이 걸리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타이어 휠에다가 이제 그 드라이버를 꽂게 됐어요. 칼 들었다길래 저도 이제 겁이 나서 그걸 들고 갔는데 시민들이 포위하자 이 남성은 급한 대로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.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주인이 문을 가로막자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, 절도,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A씨를 붙잡은 시민들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